얼굴 돼지, 노래 돼지, 인성 돼지, 몸매 돼지. 2020년도 하반기는요, 바로 이 가수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라고 전 믿습니다. 저의 새로운 아들 손빈아 소개합니다. 박수!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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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. 아이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. 아유, 예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김성기 선생님의 송투게더. 우리 제가 이렇게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제 언제 찾아뵈야 될까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늘 마음속에 빈아는 1순위였어요. 아. 그냥 1순위였는데 감사합니다. 아, 조금 네. 이렇게 늦게 초대해서 내가 미안하네. 아유, 아닙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네. 네, 자 이렇게 잘생기고 몸매 좋고 얼굴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손빈아. 왜 제가 또 다른 아들이 생겼다고 소개했을까요? 그 정도로 저는요, 빈아 분명히 아마 대한민국을 하반기를 분명히 아마 트롯 열풍 뒤흔들 그런 미래 스타라고 국보급 스타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. 뭐 백마디 말보다는요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? 네. 신곡이 있지? 다듬인가? 네, 타이틀곡 다듬이. 다듬이. 예, 여러분들 손빈아의 노래입니다. 다듬이라는 노래입니다. 어머니 내 다듬이 소리. 이 네. 노래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또 설명을 하자면 어떤 가사 내용이에요? 네,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면서 시집살이 스트레스도 이렇게 막 풀고 했던 그런 거잖아요. 맞아. 우리 노래 가사가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그 시집살이에 그 고달픈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듬이질 하면서 네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. 네네. 빈아가 나이 공개해도 되나? 네, 괜찮습니다. 괜찮아? 네네. 아까 어떤 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댓글이 살짝 올라왔었는데, 빈아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? 올해 29. 아, 29. 네. 딱 좋다. 딱 좋다, 진짜. 네, 감사합니다. 29. 네. 그 팬클럽도 있죠. 응? 네, 팬클럽 네, 생긴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. 그래도 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, 사랑해 조금, 주셔서. 네. 뭐 사실 팬클럽이 뭐 100명, 200명, 300명서부터 시작해서 네네. 분명히 제가 올 하반기에는 몇십만 명이 될 것 같아. 내 예상에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. 이 어머님이라는 노래는 네. 남진 선생님의 노래예요. 네, 분명히 아마 29이라고 했잖아. 네. 그 빈아군은. 근데 빈아군이 태어나기 전에 노래들이란 말이야. 네. 그렇죠. 근데 이런 감성을 어떻게 찾으려고 네. 또 어떻게 느끼고 이런 노래를 불러? 저는 이제 쉽지 노래 쉽지 않을 텐데. 네. 그 노래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영상을 만들어서 하거든요. 그래서 또 저희 할머님을 이렇게 많이 이 노래는 항상 할머니를 많이 떠올리고 빈아군 할머니? 네, 저희 할머니를 많이 떠올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감정이 더 많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런 어떤 네. 감성을 찾아서 한다라는 거지? 네네.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생각은 있는지? 저는 있죠, 당연히. 있어? 네. 나갈 생각도 있고 네네. 나가려 하는 마음도 있고 아, 네 맞습니다. 예. 자 그래요. 나는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오디션 프로일지 몰라요. MBC일지 SBS일지 KBS일지 분명히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번에 참여한다고 합니다. 네. 한 분이 열 분이 되고 열 분이 백 분이 됐거든. 네. 그 사랑에 어떤 그런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김성기 송투게더가 불씨가 돼서 찐에 당선됐습니다. 당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. 그냥 꼭 사랑받는 가수로 2020년 후반기 때는 네. 그런 국보급 가수가 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지금 29이라고 하니까 딱 만 2년 됐다고 했는데 네네, 맞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했다고. 그렇죠. 혼자 이제 이렇게 행사 있으면 저기 서울 쪽은 이렇게 이제 멀잖아요. 그래서 그렇지. 차도 집이 어디였어? 저 경남 하동. 경남 하동에서 네네. 가수를 되려고. 네, 그렇죠. 가수가 하고 싶어서. 네. 그 음반을 내 가지고 네.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.
그렇죠.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. 또 행사도 이렇게 가면 제가 직접 다 챙기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. 그래서 서울에 혹시나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캐리어랑 이렇게 들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버스 지하철 타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네, 지하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때도 좀 이게 저 화장하고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. 한번 이제 화장하고 있는데 저희 어르신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딱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. 불편하다 이거지. 네, 구독과 좋아요. 그 비나군이 네네.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. 재미난 또 멘트가 있더라고. 아, 네. 네. 아버지께서 절대 너희 방송 나가면 이런 거 하지 마라. 아, 근데 간간이 망가져 줘야 돼. 네, 그렇죠. 망가져 줘야 돼. 네.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 어떤 아르바이트였어?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생신 선물 이제 구두 생신 선물을 제가 사드리려고 처음으로 딱 했던 아르바이트였거든요. 그 마트 가면 정육 코너가 딱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 앞에서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차고 여기 헤드셋 하고 네, 헤드셋 하고 마이크 네네. 마이크 조그만 마이크 네네. 하면서 네. 그러면, 저희 좀 가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돼지고기가 앞다리살 뒷다리살 아니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앞다리가 뭐 1,000원, 뭐 뒷다리가 2,000원, 1,000원석, 2,000원석, 1,000원석, 2,000원석, 1,000원석, 2,000원석. 어머니 맛있는 거, 어머니 맛있는 거 고기 보시고 왔어요. 어머니 1,000원석, 네 2,000원석 이렇게. 오, 안 살 수가 없, 안 살 수가 없어. 네. 분명히 비나가 2020년 하반기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다. 상상만으로도 전 지금 행복하고요. 지금 또 나름대로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하고 방송하고 있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준 거예요. 너무너무 고맙고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우리 선생님 방송 와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했어요. 저 처음에 엄청 떨리더라고요. 떨렸어? 항상 계속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도 많이 떨리더라고요. 근데 또 이렇게 방송 딱 막상 시작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도 안 떠는 것처럼 느껴지던데. 아 정말요? 그럼. 아니요, 전 마이크를 갖다 댈 수도 없고요. 그래 그래. 많이 떨리더라고요.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, 너무 방송 재밌게 잘했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